안녕하세요. 오늘도 케이팝에 들어갈 상큼한 소스를 전해드리는 케팝 소스의 아이콘 꼬부기입니다. 벌써 5월의 황금 연휴 기간도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월 둘째 주 컴백하는 아티스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월 8일 월요일 JYP 보이밴드 데이식스가 월간 신곡 발표 프로젝트 5월 앨범 에브리데이식스 메이로 컴백합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댄스 댄스는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놀아보자는 내용이 담긴 자유분방한 느낌의 락 장르라고 하는데요. 공개된 티저 이미지들을 통해 벌써부터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갓세븐, 트와이스와 함께 JYP의 세대교체의 주축인 데이식스. 이번 달에도 신나는 신곡으로 팬들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 10일 수요일 SS301의 김규중이 싱글 앨범 Play in Nature Part 1 Spring으로 컴백합니다. 2012년 입대를 앞두고 발매한 미니 앨범 후 솔로로 컴백하는 건 7년 만이라고 하는 이번 앨범에서는 앨범 제목처럼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타이틀곡 안녕 봄을 포함해 총 3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봄도 다 가긴 했지만. 같은 날 오후 6시, 이제는 명실상부 월드스타가 된 싸이가 정규 8집 앨범 싸이팔로 컴백합니다. 지난 7집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컴백하는 싸이. 타이틀곡 뉴페이스는 전 세계를 히트시킨 강남스타일에 이어 작곡가 유건영과 싸이의 합작으로 탄생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노래 제목처럼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싸이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게 하는 뮤직비디오. 매번 새로운 느낌과 매력적인 여주인공으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이번 뮤비의 히로인으로는 에이핑크의 손나은이 출연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케팝 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상큼한 소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